안녕하세요. 유상통 수강생 여러분들께 먼저 마인드업 영상으로 인사드렸던 합격생 멘토 박영철입니다. 이번에는 유상통 선생님들과 계리직 수험생분들의 고민을 같이 들어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유상통 사서함 시간으로 돌아왔고요. 고민 해결해보고 힘든 수험생활 잠시 교수님들과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예. 이종학 선생님 모시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상식 강사 이종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첫 번째인가요, 지금? 예, 아, 처음이십니다. 매를 첫 번째로 맞는 거군요. 네, 잘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네. 선생님 요즘에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또 네. 사서함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새 뭐이 계리직 강의에 매진하다시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시험을 너무 촉박한 시점에 계속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에만 이렇게 뭐 이렇게 모든 시간과 에너지, 정신 뭐 이런 거를 다 쏟지 않으면은 예. 감당을 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네, 오로지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계리직 생각만 하면서 예. 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죠. 우정사업본부에서 자료가 항상 늦게 나오고 또 그러니까요. 시험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의죠. 저절로 암기 노트에 대해서 문의가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제가 매번 이제 강조 드리는 게이 수험 공부는 네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해가 이제 수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이게 순서가. 그런데 보통 수험생들이 가운데 두 개를 빼먹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강의를 보고 바로 이제 문제로 적용해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강사들이 강의를 하면서, 이론 강의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문제를 같이 좀 접목해 주기는 하는데, 그런 거할 때는 이제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는 것을 하나 본보기처럼 보여주는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제 이론 강의 한번 들으면 문제를 바로 풀수 있을 거다. 예. 이렇게 이제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 이제 만든 책이 바로 이제 이 저절로 암기 노트 책이고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한번 복습도 하면서, 예, 그 질문들을 통해 복습도 하면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유상통 카페를 통해서 우리 수집했던 여러분들께서 많이 남기셨던 질문들 위주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편 금융상식의 숙명, 회독이죠. 예, 디테일한 우편 금융 다회독 방법이 있을까요? 다회독은 다자가 마늘 다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본다는 거인데, 많이 보려면 처음부터 자세히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사실은. 예. 그 속도감 있게 반복해서 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조를 좀 잡아내고 전체 줄거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 보는 거에 제가 비유도 가끔 해드리는데, 영화 볼 때도 처음에는 그 스토리 따라가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이 과목을 접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도대체 누가 등장인물이고 어떤 플롯이 있고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르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줄거리 보듯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줄거리를 한번 보고 나면 다시 돌아가서 내용을 볼 때, 처음에는 안 보였던 부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처음에는 아, 이게 막막했던 게 나중에 두 번, 세번 반복하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내가 이걸 뭐 원래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은 착각도 이제 들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속도감 있게 회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출만 해도 될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올려주신 요약 자료만 봬도 될까요? 만약에 이제 시간이 정 없고 이번에 시험을 한번 봐봤으면 좋겠고, 뭐할 때에는 중간 과정 어쩔 수 없이 생략하는 거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이 합격의 가능성도 높아지지는 못했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뭐만이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제 영어도 사실상 없는 시험이고,
그리고 과목 수도 좀 적고 한 과목에 주어져 있는 범위도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하면 제가 돌맞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일반 그 공무원 시험보다는 훨씬 얇은 거거든요. 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기간이면 하고 싶은 거 공부에만 전념한다는 전제를 깔았을 그렇죠. 때 예. 하고 싶은 거다 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오, 예. 네, 그래서 벌써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차근차근 단계를 좀 밟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금은 기출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런 질문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예로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출만 하면 된다는 것은 좀안 맞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요약 자료는 제가 이제 금융상식 강의하면서 요약 자료를 올려드린 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 뭐좀 이제 개조식으로 이제 문장들을 좀 바꿔놓은 거라 사실 내용에서 빠진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금융상식은 그대로 보셔도 될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우편상식은 원래 개조식처럼 되어 있어서 예. 뭐 이제 그거 그대로 그냥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금융상식은 예. 그렇게 활용하시라고 올려드린 거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예. 요약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셔도 무방하겠다. 어,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본서 해독과 암기 해독 중에 어떤 걸더 추천해 주시나요? 암기 노트랑 기본서 중에. 글쎄, 병행하시면 안 되나요? 예. 왜 이게 이렇게 딱, 자꾸 예. 왜 이게 뭐 그죠? 밸런스 게임 하듯이 질문이. 예.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독을 처음에는 속도가 안 나요, 안 나죠. 원래. 예. 그래서 너무 거기에 강박을 갖고 구석구석 다 보려고 하지 말라고 해서 드린 말씀이고, 나중에 회독이 많이 붙으면 그때는 속도가 그냥 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예. 체크해 가면서 이제 아직까지도 내 거가 안된 것들 중심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 이제 공부를 거기까지 안 하신 상태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버티셔야 됩니다. 네, 버티시고 어떻게든 기본서 해독도 철저히 한번 하시고 예. 암기 노트도 한번은 철저히 봐 두시고 그두 개를 각각 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암기 노트를 볼때 기본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만 예. 단편 단편 잘라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맥락이 안 보여요. 아, 그럴 수 있죠. 맥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암기 노트만으로 막 외우고 가는 것은 예.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암기 노트 공부하시기 전에 기본서 그 해당 파트를 좀 한번 쓱 보시고, 예. 암기 노트를 풀 때는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맞추려고. 그렇죠. 맞추려고 해보지만 많이 틀릴 거고, 예.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게 맥락이 없이 단편 단편 잘라져 있으면 더못 맞추거든요, 원래. 예. 그래서 상관없으니까 많이 틀려 상관없대.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진짜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뉴런들이 막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떼어놓고 보지 마시고 좀 익숙하게 만들면 나중에 두 개를 다 병행하는 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그렇게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처음에 기본서가 되게 두꺼워 보이고 많아 보여서 이게 피할 수도 있는데 이걸로 흐름, 이해를 잡고 암기 노트로 외우시면은 충분히 도움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기출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금에서 혹시 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기출에 대한 의미. 기출은 예. 어떤 시험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족보인 거는 분명히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기출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금은 매년 이게 법이 개정되는 거에 맞춰서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제도의 변화도 고려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조금 지나간 기출 같은 거나 이런 걸 공부하실 때는 그러려니 하면서 또 공부를 그렇죠. 하시되 예. 요런 스타일로 요렇게 물어보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시는 데는 충분히 중요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원래 되게 이론적인 게 사실 없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 제도에 맞습니다. 관련된 부분이라 그 예. 법 개정이 맨날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이제 이 내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예.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까, 예. 네, 그런 거 감안해서 기출을 잘 좀, 네,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 기출 중에 개정된 부분 여러분들 잘 챙기시고 기출은 족보다. 이런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볼게요. 보험 파트, 이게 난제인데요. 보험 파트를 비롯한 우금에서 좀 효과적인 학습법, 선생님만의 학습법이 있으실까요? 보험 파트 중에서도 보험 파트가 다 어려운 것 같진 않고요. 이게 예. 이제
우체국 보험 상품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토를 다 하는 건데, 예. 어? 이게 결국에는 우체국 인터넷 우체국 그 사이트에, 예. 우정산부 사이트에 그냥 올라가 있는 그 자료예요, 요약 자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예. 너무 불친절해요. 아, 그러니까 뭐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예. 설명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거기에서 그 개별 상품 보험 약관을 찾아가지고 읽어보려고 그러면 더 이제 머리만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가장 이제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022년도를 보면 20문제 중에서 이 우체국 보험 상품이 뭐 4문제 이상 출제가 됐으니까, 오, 예. 이 비중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뾰족한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예. 이것도 제가 제시해드린 학습법으로 따라가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줄거리를 먼저 파악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장성 보험하고 저축성 보험, 연금 보험이 있을 때 그런 종류가 뭐가 있나 이렇게 쓱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틀로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개별 상품마다의 주요 특징을 그 박스로 이렇게 제시해 준 게 있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을 익히시는데, 그것도 상품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비슷한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거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왠지 모르게 나의 눈에 띄는 애들이 있어. 오, 왠지, 예, 있죠.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런 게 이제 내 거가 먼저 되는 애들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부터 조금씩 조금 익혀나가면서 점점점 확장하는 거예요, 얘도. 그리고 이제 보다 보면은 그 보험 상품 중에서 양이 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걔네가 메인 상품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오, 예. 그러니까 그런 메인 상품들 주로 이렇게 여러 번 보면서, 예. 익혀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주요 특징을 하고 나면, 예. 가입의 조건 같은 게 있어요. 예, 가입의 조건, 연령이라든가 뭐 보험 적용 기간이라든가 보험 기간, 예.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표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표에서 특징적인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게 되게 독특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출제자도 항상 그 독특한 게 자기 눈에 먼저 띄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특한 지점들을 찾아내시고, 예. 이제 공부하다가 이거 비슷한 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떠오를 거예요. 예, 예. 그러면요,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그걸 찾아보셔야 돼요. 어떻게든 그렇게 하면서 아는 것들이 좀 생기면 점점 보이는 시야가 여기도 넓어질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데 제가 길게 말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게 그러다 보면 또 남는 게 있어요. 예. 특약, 그 보장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막 남거든요. 예. 그럼 특약도 다 알아야 되냐? 이것도 눈에 띄는 거 중심으로 조금씩 넓혀 나가는데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 네모 박스의 주요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가입 조건, 그 다음에 거기에 상품별로 되게 독특해서 또다시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것도 있어요, 상품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특약은 좀 미뤄두셔야 되는 거죠. 뒤로 미뤄두셔야 되고, 우리가 이걸 다 할 수 없다면 확률 게임을 하는 겁니다. 확률 게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를 먼저 해놓는다. 근데 그 확률은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기독발이 부족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쩔, 예. 수 없어요. 어떤 수험 과목이든 이거를 다 알고 시험에 가는 경우는 없어요. 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로 공부해서 가는 거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틀리는 거는 남도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들도 맞추는 사람 어쩌다 있겠지만, 예. 그건 별로 안 될 거예요. 별로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런 순서대로 공부하실 거, 예, 이제 그거를 권해드리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출이 많으면은, 예. 기출이 많고 우리가 경년 시험이 아니라 매년 시험도 받고, 예. 문제양도 많았다면 그러면은 아마 거기에서 뭐가 더 중요한 주제구나, 이게 이제 갈라져 있을 건데, 예. 이게 아까랑 연결되는 거예요. 예. 기출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몰라요. 뭘 더 중시한다라는 패턴이 없으니까요. 예, 예. 예, 그렇게 보면은 다 공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게 답답한 건데, 답답하죠. 아까처럼 이제 자체적으로 좀 순서를 정해서 공부하셔야 된다. 예, 그렇죠. 네, 또 하다 보면 나한테 딱 맞는 게 또 몇 개 달라붙고, 네. 그걸 뼈대로 해서 하나하나 붙여 나가시면, 네.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만의 암기 노하우가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거는 이해하는 과목이에요. 이해하는 과목인데 그 이해에 저는 암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해를 제대로 하잖아요. 예.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예. 이해했으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 전에 이해를 제가 제일 먼저 첫 바따로 제시해드리는 이유가, 예. 이거 무턱대고 외워야 된다 이런
그 공부법 속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야, 우구멍 구석구석에서 나오니까 그냥 다 외워. 이러는데 그 강사의 직업 정신에 전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강사는 뭔가를 줄여줘야 돼요. 그리고 책임을 제가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나왔어. 할수 없지 뭐. 어떻게. 아, 여러분들도 이걸 갖다가 구석구석 다 외우겠다라는 마음가짐보다는 이해하는 거를 통해서 일단은 내 거를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고 나면은요, 남는 부분이 있어요. 억지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죠. 분명히. 이거는 도대체 맥락도 없고, 그냥 제도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외우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외워야 되는 거. 그런 걸 남겨놓고 나중에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 전에. 그건 휘발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외우는 건 휘발됩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그 휘발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뭐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 리빙하우스 뭐 암기곡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외웠다가 주기를 가지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그게 억지로 외워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억지로 맞습니다. 외워야 되니까. 근데 그게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해를 저도 이제 암기를 싫어했던 일인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해를 해놓으면 암기할 게 많이 줄어들어요, 정말. 예, 그걸 믿으시고 이해 시간을 많이 쏟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는 걸 암기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두 문자 학습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연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편상식 같은 거 보면 규격이 있어요. 그 기계 처리해야 되니까 우편 그 규격 그 사이즈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뭐 어떻게 이해하고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는 억지로 외워야 되는데, 그런 건내 숫자의 연상법 쓰는 거예요. 어떤 거는 뭐내 핸드폰 중간 번호랑 비슷하네. 이렇게도 외우고, 그 본인만의 어떤 그 연상되는 것들을 가지고 거기다 녹여내시면 됩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암기 노하우라면 노하우가 아닐까. 그래서 그 휘발되는 거는 막판에 가서 몰아서 하셔도 됩니다. 시험 직전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아직 이해독 차인데 스터디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학생분이 있으세요? 스터디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간 정해놓고 이게 암기하는데 서로 도움받기 위해서 서로 문제 출제하고 이것만 탁 풀고 드라이하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안 해야 돼요. 원칙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이거 한다면 그 시간 딱 정해서 시간 되면 딱 시작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짧게. 그것만 확인할 수 있는 시간만 딱 하고 사담을 나누면 안 됩니다. 밥을 같이 먹자. 뭐 그러다 보면 야, 오늘은 뭐 맥주 한잔 할까? 뭐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렇게 하면 수험 기간이 길어지게 돼요. 그게 가장 최악입니다. 빨리 시험 끝내시고 즐기십시오. 네, 그게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조언 이런 거고. 그리고 뭐, 나 그렇게까지 젊은 피는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건 우리 수험 기간은 고통스럽잖아요. 가장 빨리 끝내는 게 가장 최선이니까, 스터디를 한다면 그렇게 원칙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정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다섯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중에서 선생님께서 문 닫고 합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 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일단은 공부하실 때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그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본인이 이제 지금까지 이것저것 쌓아놓은 게 많아. 네, 그래서 이게 기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뭐 힘들 거야.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낮춰놓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우리 전문 용어로 근자감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강의 한번 보고 야, 문제 풀면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객관화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러면요 어긋나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의 이 지금의 상황을 잘 파악해 보라는 건데, 내가 이제 재지생 정도 됐고 아니면은 초시생이지만 일찍부터 시험 공부를 시작해서 어느 만큼 회독이 됐다 이런 분들은요, 문 닫고 합격하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분들은 문 닫고 내 턱걸이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남이 틀리는 문제도 나는 맞출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살이 붙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거의 다 했는데 내가 흘린 거 이런 게막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러면 좀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을 키워놓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런데 내가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혹은 시작을 조금 일찍부터 했지만 나는 공부를 사실상 처음 하는 거다, 그런 분들은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남들이 요 정도는 맞추겠지 싶은 거는 나도 맞춰야지,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게 문 닫고 합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그물망을 넓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작은 물고기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작은 물고기 놓치면 안 된다고 디테일에 매달리다가 전체 시야를 잃어버려가지고 시험을 못 봐요.
담화조에 붙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를 먼저 쉬운 얘기들, 예, 내가 좀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내 걸로 만드시면 돼요. 거기서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와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로 나올 거니까 그런 것부터 남이 맞추는 거 나도 맞춘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예. 그렇게 공부해놓고 시간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면 거기까지만 해놓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예. 그러다 보면 문답기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도 획득하고 가는 거고요. 예. 그게 아니라 디테일에 매달리다 보면 전범위를 다 못해요, 공부를. 아, 다 못하죠. 네. 그러고 가면은 꼭 맞춰야 될 문제도 틀립니다. 그거를 방지하라고 제가 이제 문답과 합격해야 되는 분들, 이 초시생분들 중심으로 예. 이제 그렇게 전략을 짜라고 말씀드린 거죠. 아, 네. 그런 의미였군요. 그럼 종학쌤, 이종학 선생님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도 이렇게 많이, 네.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왜 네. 궁금하신 거죠, 저한테? 네. 또 공부할 때는 또 선생님의 네. 하나하나가 또 궁금하지 네. 않습니까? 예. 먼저 선생님의 MBTI, MBTI 무엇인지 아실까요? MBTI는요, 예. 제가 대학원을 세 번 다녔거든요. 세 번 다녔는데, 저희 사회복지도 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 예. MBTI 이런 거 막 수업 시간에 배우고 그랬는데, 예. 예, 근데 반복을 안 하면 까먹어. 예. 그래서 제 MBTI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이게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원래 I예요. 아, 원래 I시구나. 네, 원래. 원래 내성적이고, 이중인격도 잘 쓰고, 남한테 이렇게, 예. 예. 뭐 이렇게 본 모습을 좀 많이 감추기도 하고, 예. 뭐 이렇게 됐었는데, 또 이제 살다 보니까 그 고치려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노력을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스러운 것도 좀 생긴 것 같고요. 예. 지금 되게 중간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죄송합니다. 뚜렷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나. 하다가 되게 망설이다가 아씨 답을 못 하겠다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예. 저도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네. 네.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스트레스 해소법 선생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뭐 슬럼프 극복법. 뭐 이런 게 따로 있으실까요? 예전에는 술을 마셨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체력이 술을 못 이긴다라는 게 너무 자명해진 순간. 그렇죠. 자명해진 순간. 이제 그때는 자기 객관화를 안 하려고 했지만 예. 강제로 객관화가 된 이런 아, 예. 경우가 이제 되면서 이제는 돌아다니면서요. 돌아다니면서. 아, 그냥 뭐 네. 드라이브. 아, 아까 뭐 네, 그런 예. 거. 뭐 이제 훌쩍 어디를 가보고 예. 싶은데 가고 예. 뭐 이런 게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슬럼프 극복은 슬럼프는 자면 됩니다. 아, 네. 네, 체력 관리랑 또 연결되는 건데 예. 자면 에너지가 솟아나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제가 눈동자가 좀 희미해져 있는 게 자는 걸 되게 아까워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요즘엔 자고 싶은데 못 자요. 네, 그래서 예. 그럴 때는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잠이 안 오실 때가 있으시군요.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예. 저는 여기다 머리 대고도 잘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예, 예. 네. 머리만 담에 머리카락만 다도 자요. 예. 원래. 근데 이제 못 자는 거죠. 아, 네. 때문에 이것 좀. 그런데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될 거가 딜레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예. 제가 정말 죄인된 기분이에요. 정말. 근데도 이게 안 됩니다. 여러 개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게 많으니까 예. 이것저것 펼쳐놔가지고 그거 수습하느라고 지금 네, 잠을 잘 수가 이제 충분히 잘 수가 없어서 강의에 예. 지장 없을 만큼만 지켜서 자고 있어요. 예. 네. 저도 이 체력 관리 관련해서 잠을 많이 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오히려 체력이 방전돼서 슬럼프가 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잠은 충분히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잠 많이 잤었습니다. 한 7시간? 예, 이렇게. 맞아요. 7시간 자야 돼요. 저도 예. 그 얘기 맨날 하는데 7시간 자세요. 7시간. 예. 그러고도 졸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럴 때는 예. 잠깐 점심 먹고 잠깐 눈 감고 잠깐 있으면 되고 맞아요. 하루 종일 그러면은 집중해서 공부하실 수 있고 예. 그거 줄여서 하시면 집중력 안 생깁니다. 그렇죠. 절대. 네. 벌써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과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분들도 많이 즐거운 시간, 또 선생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소감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이거 출연료도 없는 거 제가 말을 길게 해가지고 네, 시간만 많이 잡아먹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네. 아, 뭐라도 하나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렇지. 계속 있어요. 수업 시간에도 잔소리 비슷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를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예, 예, 그런 부분인데 이런 계기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마음 다잡는 시간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도 되게 행복이에요. 예.
각자 여건은 다르시겠지만 이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자체도 누군가보다는 기회를 얻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만큼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예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지금 공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셨다면 진짜 나는 지금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이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즐거운 일입니다. 진짜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게 붙고 안 붙고도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시간업이 하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는데 시간업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나면 만약에 원하는 결과가 안 돼도 언젠가는 그것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하시는 게 헛되지 않습니다. 허비하는 게 그게 이제 자기 자신한테 다그쳐야 될 부분인 거지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 없는 거고 예, 무조건 열심히 하시면 그게 어떤 형식으로든 여러분들한테 보상이 돼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마무리 말씀으로 또 출연료도 없는데 네, 직업병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네. 생각하는 마음이 네, 크시고 이렇게 또 많은 좋은 말씀 오늘 해주신 이종학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유상통 교수님들과 함께 또 사소한 시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걸로 수험 생활에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